네, 이번에는 천연기념물 제314호 안동 두알이 뚝향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뚝향나무는 두알이 두루마을에 경류정 종택 앞에 있습니다. 비틀려 올라간 줄기에는 공동이 생겼던 흔적도 있으나 여전히 튼실하게 고추서 있으며 많은 가지들이 거의 수평으로 퍼져 큰 녹색 멍석을 펼쳐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넓게 퍼져 있죠. 나무의 앞쪽은 받치고 나무와 종택 사이에는 대나무 몇 그루가 자라고 있으며 종택 뒤쪽의 나지막한 야산에는 침엽수와 한엽수가 섞여 자라는 이차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뚝향나무는 이제 이게 향나무의 변종인데 한 종류인데 특징이 옆으로 가지를 뻗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저 옆에 경류정도 살짝 붙여주세요. 경류정요? 네. 경류정이라고. 네네. 예, 경류정이죠. 밭도 예. 보여주세요. 예, 종택이니까. 네, 여기 밭도 보여주세요. 예, 밭이 있고 뭐 네. 종택 안에 있습니다. 마당에 이렇게. 아령면. 네, 그리고 이 향나무는 조선 세종 때. 선산부사를 지낸 이종이 평안북도 정주 판관으로서 다산성 조역을 마치고 귀향할 때 가지고 와서 심었던 세 그루 중 아직 남아있는 한 그루라고 합니다. 이종은 가져온 특향나무 세 그루 중 한 그루를 태교의 고향인 안동동 도산면 원회동에 심고 다른 한 그루는 외손인 선산의 박씨에게 주었으며 나머지 한 그루를 이곳에 심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두 곳의 빛은 모두 죽고 이 한 그루만 남게 되었다고 보성온첩에 이에 대한 내력이 기록되어 있다고 후손들이 전하고 있으며 이 나무에 대한 보호일지도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굉장히 날리고 한데 저 옆으로 좀 갈까요? 네네. 이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게 좀 바람이 많이 날리고 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예, 옆으로 가지를 쭉 뻗어 가지고 했고 지금 이건 이제 수영을 잡아주기 위해 가지고 이게 지주 같은 걸 세워 가지고 이제 고정시키고 있는 건데요. 자, 이 나무의 특징은 향나무의 한 변종으로서 우리나라 특산 식물이며 주로 중남부 지방에 자랍니다. 향나무와 비슷하지만 똑바로 자라지 않고 줄기와 가지가 비스듬히 자라다가 전체가 수평으로 자라는 것이 다릅니다. 키는 3-4m 정도 자라지만 가지가 옆으로 길게 발달하므로 수간 지름이 4-5m에 이릅니다. 잎은 대부분 바늘 잎이며 가지가 길게 발달하고 늘어진 가지가 땅에 닿으면 뿌리가 잘 나오기 때문에 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 주위를 숲처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로 저수지나 밭둑의 토양 유실 방지용으로 심었으며 개울가에 있는 마을 우물 옆에도 흔히 심었습니다. 이 주알이 뚝향나무는 줄기가 비틀려 꼬였고 지상 1.3m 높이에서 여러 개의 가지를 내어 사방으로 뻗었는데 밑으로 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0여 개의 철제 지주로 붙여주었습니다. 철제가 되어 있죠. 뚝에 많이 심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뚝향나무라 하는 이름이 붙여진 모양이네요. 몇 호? 무을까 하고. 천연기념물. 그래. 봐야 되는데. 몇 호는 앞에서 그 사진에 보셨고, 예. 아까 했는데 314호. 천연기념물 314호 뚝향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고 후계목이라 그러나 그 후계목 한번 볼까요? 네. 자, 이 나무는 이제 앞에서 보신 뚝향나무의 후계목입니다. 후계목으로 나이가 많고 하니까 이제 혹시 저게 죽고 하면 이제 후계목으로 키우는 건데 요거 한 그루하고 옆에 또 한 그루 뒤에 한 그루하고 해서 이제 두 그루를 갖다가 후계목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네, 천연기념물 뚝향나무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습니다.